변호사님. 이런 데서 뵙네요. 변호사님한테 내가 살인자 변호를 하게 했어. 나 알아채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변호사님 해쳐야 되잖아. 정현수에 대한 뒷조사하는 거 있잖아요. 당분간은 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더 애태우려던 계획을 바꿔서 답할게요. 변호사님 고백에 대한 답 하겠다고요. 고마워. 오늘 말고요. 정식으로 날 잡아서 밖에서 진지하게 할 거예요. 어디가 이 시간에? 아는 친구가 갑자기 사고를 좀 당해서. 아니 순서부터 정해야 돼. 누가 먼저인지. 오랜만이다 친구야. 호기야 너 괜찮아? 이 모든 일들을 따로따로 겪을래? 아니면 함께 겪을래? 나는 너랑 같이 겪고 싶어.